무엇보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hat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위에 Chat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Chat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분 만에 양질의 일러스트가 담긴 동화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동화책을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 스토리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플러그인 소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ChatGPT 플러그인과 관련해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AI 플러그인즈 HQ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분야, 종류의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플러그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또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ChatGPT에서 이를 검색한 뒤 다운받아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스토리즈 플러그인을 검색해보겠습니다. ChatGPT의 스토리텔링 기능을 향상시켜 사용자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글쓰기, 교육, 엔터테인먼트 및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유용하게 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플러그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 추후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하시게 되더라도 AI 플러그인즈 HQ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ChatGPT로 돌아와 오늘도 역시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 스토리즈를 검색한 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되도록 사용하려는 플러그인 외의 것들은 꺼두는 편입니다. 스토리즈를 체크한 뒤 프롬프트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두 형제가 한 사건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라고 입력해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드 오브 브라더즈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왔으며 URL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스토리즈가 스토리벌드.ai의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동화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플러그인들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 플러그인 대부분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용을 보시면 동화의 시작이 존과 마이클로 외국인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주인공의 성격을 묘사하며 오른편에는 그와 관련 있는 일러스트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성격에 맞게 스토리의 개요와 전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다 보면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디 동화책이라 함은 어린 아이들이 편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어 선택이나 문장의 흐름 등이 이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페이지가 넘겨도 계속 존재하길래 넘겨봤는데 대충 이야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동화책답게 훈훈한 결말과 더불어 일종의 교훈이나 느낀 점 등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시게 된다면 앞쪽의 이야기들은 그대로 보시되 결말 부분은 가장 깔끔하고 괜찮은 결말을 선택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요청해보겠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세상을 침공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인간과 화합하며 살아가는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하고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걸리지 않아 제목과 URL이 나왔습니다. The Harmony of Intelligence라는 제목입니다. 헌데 이번에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아까 본드 오브 브라더즈 이야기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와 다를 것이 없는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을 한국어로 설정해봤습니다.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뒤로도 이상하게 번역이 됩니다. 혹여 제가 동화책에서는 다루기 다소 심오한 내용일까 싶어 다른 내용을 다시 입력해보겠습니다. 외로움이 많은 여우가 다른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좀 더 동화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해봤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결과값은 빠르게 나옵니다. URL을 클릭해보겠습니다. 더 롤리폭스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나왔으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어가 아닌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페이지 번역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디벨 번역기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복사한 뒤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상한 형태로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문단별로 한 단어씩만 나오니 번역의 형태도 이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ChatGPT의 플러그인들을 사용해보며 느꼈던 전체적인 아쉬움이 스토리즈에도 담겨있던 것 같습니다. 허나 아예 유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쯤 사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